이번 영상은 2강에서 배웠던 그랩 강의의 영상입니다. 그랩은 아살라토의 모든 기술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술이에요. 노크클릭은 쉽고 간단하지만 그랩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악기라는 게 원래 연습이 조금 필요한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강의에서는 그랩을 꼭 마스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랩은 처음엔 어려워도 한번 성공하면 쉬운 기술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자연스럽게 펴서 위를 보게 합니다. 그다음 밑에 볼을 흔들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줍니다. 손바닥을 일자로 세워서 흔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밑에 볼이 위에 잡고 있는 볼을 맞출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손을 살짝 말아서 밑에 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흔들어서 윗볼을 맞춰줍니다. 밑에 볼이 이 포지션 안에 들어왔을 때 살짝 힘을 줘서 잡아줍니다. 이게 바로 그랩입니다. 자, 반동을 줄 때는 팔꿈치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앞, 뒤로 움직일 때 팔꿈치, 그리고 좌우로 움직일 때 팔꿈치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기 편한 위치인지, 좌우로 움직이기 편한 위치인지에 따라서 앞뒤, 좌우가 결정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랩을 잡을 때는 밑에 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손가락이 먼저 만들어주고 그 공간 안에 밑에 볼이 와서 낀다라고 생각하고 잡으시면 됩니다. 대부분들 이렇게 밑에서 내려온 볼을 이렇게 손의 속도로 낚아채서 잡는 분들이 많은데 뭐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은 볼이 튕겨져 나가서 이제 못 잡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게 낚아채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은 언젠간 이 끼어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시면은 됩니다. 자, 이제 그랩을 잡기 위한 리듬을 만들었는데 따라해 볼게요. 우선은 한 손씩 따로 연습을 하고 같이 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제 반대쪽 손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양손을 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 그랩을 바로 잡고 노크로 연결하는 리듬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연습했던 거세 가지 리듬을 하나로 조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